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3인조 통성 보컬 그룹 리멤버러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 그 일주일 중에 가장 어정쩡한 날, 수요일. 머리를 대서 좀 시간이 지났다 싶을 때 수요일이고, 아직도 주말은 멀었거든. 네. 여러분들이 그런 어정쩡한 마음, 그리고 어정쩡한 노래들을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이쪽에 앉아주세요. 네. 첫번째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곡은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는 곡인 것 같아요. 제스포넷의 클리어만처럼 이렇게
네, 일단은 한국어로 잔잔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잔잔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네, 저희 여자 보컬이 안 좋은 관계로 네, 오늘 조금 저희가 약간 저희 위주의 노래 가서 들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아, 내가 생각해 언제 주가 불러넣을 수 있어요. 네, 저희 주가에 갑자기 또 많이 그냥 친구 노래하는 거라서 느끼하게 이렇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 곡으로는 또 여러분들 노래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가수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바룬파이브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룬파이브 와야 되는 게 제일 맛있어. 죄송합니다. 바룬파이브 노래 중에서 썬데이 모닝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좀 인스타일로 바꿔서 들려드릴 거예요.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노래가 끝나면 약간, 네, 좀 이게 서로 얼굴 볼 틈이 없이, 여기 박수 좀 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곡은 뭐죠? 여러분들 할 거 하세요, 그죠? 세 번째 곡은 뭐죠? 세 번째 곡은, 저희 노래 전해드릴 겁니다. 네, 저희 노래 전해드릴 건데, 뭐, 들어오면서도 보셨겠고, 저희 뭐 아까 팀은 그러지만, 리멤버러스라는 팀이고요. 네. 네. 저희 노래를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좀 신경 절대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지 않고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중에 저희가 그냥, 저희라는 노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고, 여기 계시는 뭐, 연인분들 많이 오셨지만, 연인분들에게 뭐, 또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굉장히 더 와닿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저희가 결혼식 축가로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요. 오늘의 한복 들어가실 분이 절대 절대 아니에요. 누가 손수를 치는 게 그냥 저스트 프렌드가 친구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하는 거예요. 다음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멤버러스의 결혼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 뭐 가장 큰 분이 연인이 아니라고 하신 두 분께서 가장 이렇게 높이시죠?
굉장히 애매하게 들었어요. 네,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네, 리멤버러스라고 검색해보시면 아마 저희들에 대한 정보라던가 뭐 음원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에서 전해드릴게요. 다음 곡은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사고 싶은 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노래 전해드릴 건데요. 요번에 뭐 남녀노소 많이들 아실 만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요. 다음 곡은 요즘 노래 중에서 Backstreet Boys라는 팀의 노래 중에서 조금 유명한 노래죠. As Long As You Love이라는 곡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네. 정말 음악 들으러 오신 분들이랑 정말 배고파서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여긴 거랑
여러 분들이 있어요. 술 마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약간 오늘은 그 본인들끼리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한두 곡이 더 남았어요. 네, 빨리 여러분들의 그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애슬롱 애슬롱 넘비라는 곡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죠? 뭐 테이프 이런 걸로. 네, 저도 이거 노래를 끼고 들었는데 이 노래를 뭐 들으신 분들은 뭐 저희와 뭐 여지 크게 다르지 않은 네, 뭐 그런 약간 크레도스 엘란트라 이런 느낌 세대죠? 네. 아무튼 그런 분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곡 애슬롱 애슬롱 넘비라는 곡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더심한 분을 전해드릴 건데 네. 저희 별로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노래 전해드릴게요. 포레 윌리엄스 노래죠? 다음 곡 포레 윌리엄스의 해피 전해드릴게요.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집에 들어서 이빨을 오늘따라 등을 아예 돌리고 이렇게 말하는 네. 팀 아니에요? 팀 저희 저쪽 등 돌려서 저쪽으로 저쪽 보고 말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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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빨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정신이 미친 거예요. 네. 바로 이어서 또 이 분위기 이어서 밟고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 여자분들이 특히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들려드렸던 운동 중에 그 같은 가수가 있죠. 마룬파이브의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 건데 마룬파이브의 슈가라는 노래 다음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그 뒤로 갈수록 약간 그 공연에 함께 해주시면서 그 약간 얘기하는 분위기보다는 함께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 공연을 보는 분위기도 이렇게 조금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이 즐기시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곡으로 이제 저희가 갈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곡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곡 전해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리멤버러스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까 중간에 들려드렸던 노래 말고도 더 좋은 노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봐주시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전에 그 방금 전 곡을 슈가 거의 이렇게 가성이 많은 노래잖아요. 네, 다음 곡도 약간 가성이 많은 노래인데 오늘 약간 적용 곡이니까 네, 마지막 곡도 여러분들 함께하는 곡 전해드리고 볼 텐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아마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함께 분명히 박수치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올드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스 윈 앤 파이어의 September라는 곡 마지막 곡을 전해드리고 저희는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이!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다른 두 손목으로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우리 이쪽도 박수 좀 쳐주세요. 너무 얘기 많았다 오늘.